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그레이터프링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밴드와 잉크기계라는 게임인데요. 뭐 가뿐하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고마워. 아까 그 인트로에 너의 목소리도 녹음됐었고요. 아직 듣죠? 그래? 어떻게 인트로 틀는데 매일 저거 틀더라. 괜찮아. 아무도 몰라. 예, 챕터 1. 예, 무빙 픽처. 움직이는 사진 봤습니까 지금? 제 영어 실력? 일단 지금 굉장히 그래픽 신기해요, 여러분들. 지렸다 지렸어. 이 친구가 이제 이 마스코트 같은 거 같은데 아주 게임이 껌이죠. 일단 잉크기계, 이 게임의 제목으로부터 이 게임을 어떻게 깰까신 것을 이제 유추를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잉크기계, 잉크기계. 얘가 밴드예요? 응. 이름도 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캐릭터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뭐 했다던데. 원래 미키마우스를 만들기 전에 이 캐릭터를 만들려다가 어린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드림 컴 트루라는 건 무슨 말이죠? 저는 알고 있지만 교육방송을 위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알고 있네요. 역시 플레밍 형이 영어를. 나는 왜 말 안 해줘? 너도 알고 있네요. 말을 왜 그렇게 해? 넌 알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 조그만 말로도 바뀝니다. 아, 얘 계속 막 쳐다봐 기분 나쁘게. 맞아. 그래서 이제 뭐를 찾아야 되는 거죠? 뭘 고쳐야 되는 거죠? 발전기. 발전기를 고쳐요? 응. 아이템 6개 찾으래요. 아이템 6개. 아까 그 고치는 레버 있는 곳 있죠? 네. 거기에 무슨 재단 같은 게 있었는데 한번 가서 다시 보실래요 혹시? 좋습니다. 여기에 이 여섯 개를 올려야 되는 거군요. 이 그림들을. 이게 힌트인가요? 근데 거의 그대로 있던데. 힌트가 아닙니다. 그냥 뭔데요? 그냥 이걸 모으라는 거지. 이걸 기어와 이 책도 모아야 돼요? 제 두뇌가 지 백과사전인데 거의 머릿속이. 좋아요. 어쨌든 저걸 찾아와야 된다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여섯 개인지는 다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솔직히 정말 개 같은 위치에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개 같은 위치. 못 찾으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책! 오! 좋아요. 잠깐만, 이거 아이템 위치가 랜덤이네? 오, 그러네? 내가 할 땐 여기 아니었는데? 저도요. 아, 아이템 위치가 랜덤이어가지고 네, 본인이 찾는 수밖에 없어요. 안 알려 좀. 어차피 랜덤이면 알려줄 것도 없잖아요. 그럼 셋이 찾아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다들 서로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거기요. 네. 전 뒤로. 잘 가고 있네요. 맨팔 너는? 나는 이 근처. 그러면 다 망했어. 야, 책장 책장 책장. 책장?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미안. 자, 맨 처음으로 갑시다. 맨 처음. 맨 처음 장소. 아래 좀 봅시다. 아이, 저 맞아. 좀 똑같은 데 좀 보지 말고 다른 데 좀 보라고. 그래요. 시야를 넓히란 말이야. 시야를 막 천장도 보고 바닥도 그래. 보고. 저는요. 내가 너였으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요. 넌 시야가 너무 좁아. 땅을 쳐다보면서 걷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이라도 보든가. 맞아. 둘 중에 하나만 하란 말이야. 맞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어지러워.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처음으로 오른쪽. 오른쪽. 서랍. 그런데 뒤에 하나 있던데. 이런 거 뒤에. 아니, 뒤에. 오. 내가 말한 데는 거기가 아니었는데. 어디 들어가냐? 이 책장 뒤를 말했던 거였는데. 아, 그럴 때는 또 좀 내면서 너가 융통성 있게 또. 맞아, 거기였어라는. 아, 너무 정직해. 맞아. 거짓말에 못 쳐요. 그리고 네 개. 적은 없나요? 아, 어. 오. 세 개. 껌이네 게임이, 여러분들. 오른쪽. 저것은 인형. 아, 이게 찾기 힘든 거였나? 바로 이 정도면. 자,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아마 스패너랑 하나가 뭐였을까? 음반. 개만 안 넣는 거 아까 먹었잖아요. 개만 안 넣는 거 맞죠? 응? 그럼 뭐 안 먹었지 얘가? 그럴 수 있는데 이거야. 아니야. 까비 비슷했다. 야, 저기다 스패너 봤어. 자, 당신의 시야를 믿습니다.
아, 찾았다. 어디 있지? 아! 제발 장난입니다. 난 진짜 얘가 눈이 쓰레기인가 싶어. <싶었다. 웃음> 진짜 뽑아서 갖다 버리고 새 잉크. 걸로 받아주고 싶었다. 잉크. 아, 잉크란 먹었구나. 근데 나였으면 아, 찾았지. 맞네. 그럼 너가 찾아봐. 그럼 안 되지. 너가 찾아봐 그럼. 5분 안에 찾아줄게. 오케이, 5분이나 걸려? 되게 많이 잡는다. 게임 전체 길이가 10분인데 5분이나 걸려.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땐 너 이 뒤를 안 봤어. 왼쪽부터 박보검 M8이 공유인가요? 라는데. 와, 솔직히 그런 곳에 숨겨놨으면은 정말 양심 없는 거다. 왜 나만 그냥 말해? 시청자분이 왼쪽부터 뭐 박보검 M8이 공유라는데. 아, 진짜 웃기네. 몹시 곤란하군. 네 얼굴이 제일 곤란하군. 너 여길 제대로 안 봤잖아. 봐봐. 오케이, 오케이. 근데 거기서 책이 나왔는데 하나가 더 있을까? 그럼. 그럼 하면서 약간 너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왜 공포 게임이에요? 어, 야, 저... 여기 있잖아. 봤어, 봤어. 야. 난 널 테스트하고. 오케이. 나이스. 봤지? 역시 왼파리가 저의 테스트를 나이스. 합격했고요. 나 솔직히 아, 처음에 진짜. 죽은 진 줄 알았다. 잘못 봐가지고 너무 숨겨놨다. 이제 어떻게? 뭐, 저거 누르면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내려야지. 내림 끝이에요? 왜 안 내려가? 버튼을 이. 누르면 되지. 아, 로우 프레셔. 로우 프레셔. 로우 프레셔가 무슨 뜻이죠? 천천히 느리게. 멍청아. 로우. 낮은. 낮은. 로우. 낮은. 예. 프레셔. 프레셔. 주인님. 이분들 원래 소중한. 영어 잘하십니다. 컨셉이에요, 컨셉. 소중한. 네, 압력. 압력이 My 있다고. 마이 프레셔. 압력이 낮아요. 아니 프레셔스랑 프레셔스랑 지금 달라요. 잉크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다른 곳에서 압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 압력 올리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뭔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버튼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나 알아. 오른쪽 그거잖아. 빛나는 곳. 그치, 빛나는 곳. 뭘 쳐다봐. 오, 저런 거 아주 이런... 그냥 모가지를 뜯어야 됩니다. 저 인형 같은 거 전부 다 마스코트 저런 거 다 그죠 여러분들. 아주 그냥 이게 인기가 없는 이유를 알았어. 목이 없어서 그래. 컨셉 아닌 것 같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난 귀엽게 토끼방에 뛰어다닐 거니까. 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여러분 이런 이 정도 공포로는 저를 겁줄 수 없습니다. 너 소리 났군. 듣고 있는 거 맞아? 듣고 있어. 야, 누구 오니? 응? 아니 너 왜 저거 나올 때 안 놀래? 난 놀래. 빨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 저거에 거의 경기를 켰는데. 나도 엄청 놀랐는데. 다들 겁이 많으시네요. 저는 겁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 놀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잉크머신을 고쳤으니 잉크머신에게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머신이 어디 있는데요? 어? 비켜. 채워야 돼? 얘 너무 감회가 없어. 리액션이 그런 게 아, 없냐. 진짜. 감수성이 없냐. 아, 진짜 신성이라도 해야지. 그래. 아, 뭐야 이게? 와, 떨어진다. 와, 진짜 놀랐어. 이제 어떡하냐 나? 어디 가야 되냐? 앞에 뒤로 길이 다 막혔는데.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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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도끼? 좋아, 이게 정답이야. 이걸로 이 앞을 부셔 주면은 완벽해. 좋아. 우와, 나 방금 죽을 뻔함. 님들 봄? 이거 리얼 반박 불가? 됐습니까? 완벽한 리얼.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5분 안에 깬 거, 예, 클리어 했고요. 편집하면 5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유튜버분들은 5분 안에 깼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까지 와서 스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녹화